어디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된장이에요. 오늘은 PC방에 왔습니다. 진짜 PC방에 온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크게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아침 시간이라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크게 말하면 다른 분들이 다 들을 수 있어가지고 좀 조용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PC방 온 지가 거의 한 예전에 블루님 그 촬영할 때 한번 따라갔던 적 있고 거의 한 3년 넘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가 PC방을 온 이유가 약속이 있어서 나왔다가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시간을 떼어야 되는데 떼울 데가 없어서 PC방에 왔어요. 일단 근데 PC방 오랜만에 오니까 좀 엄청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나 이게 제일 신기하다 이거. 근데 PC방에 마우스 번지 있는데 처음 봐요. 번지도 희한하게 여기 벽에다가 고정을 시켜놨어요. 좋아요. 우리 마우스는 PC방에 많이 쓰는 로지텍 G102 그리고 키보드는 X7 키보드인데 소리를 들어봤으면은 그리고 헤드셋도 있고 녹스 거 그리고 충전할 수 있게 앱코 무선 충전이 있어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서 놓으면 충전이 됩니다. 스피커로 이거 바꾼 거 이건 뭐 옛날부터 다 있었던 건데 좀 깔끔하게 다 박혀있고 USB도 있고 전원 버튼도 있고 아무튼 이래요. 일단은 게임 하기 전에 제가 밥을 아직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먹을 것 좀 시키겠습니다. 먹을 거 옛날에 PC방은 진짜 먹을 거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 먹을 거 많네요. 까르바 불닭돼지거나 짜게치는 뭐야? 짜파게티 계란 치즈 볶음 노구리 하나 강추니까 과자는 좀 그렇고 음료수 복숭아 아이스티 없나? 아이스티가 없네요. 커피구나. 오 딸기 요거트 스무디 망고 요거트 스무디 청포도 에이드. 일단 이 두 개만 시켜서 먹으면서 결제는 선불밖에 안 돼. 신용카드. 오 됐다. 주문 된 것 같아요. 아 그래 PC방에 오랜만에 왔으니까 스펙을 좀 봐야겠죠? 제가 PC방 스펙들이 좀 언밸런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여기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여기는 CPU가 8400. 8400 좋아요. 8400 일반인 분들이 쓰기 좋은 CPU죠. 지금은 이제 9400F 나왔었고 뭐 9400F랑 8400이는 별 차이 없었고 이번에 1400 나온 거는 6코어 12스레드로 업그레이드 됐죠. 근데 이거는 전전 세대 i5이긴 한데 뭐 게임하기에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램은 2666 1슬롯? 16기가 하나 달려있네요. 8기가 두 개 듀얼이 아니고 16기가 하나 달려있습니다. 글카는? 글카 2060 주문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일단 듀얼 채널하고 싱글 채널 같은 경우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실제로 게임을 했을 때도 그 메모리 쪽에서 병목이 꽤나 걸리기 때문에 롤도 근데 이거는 꽤나 체감이 될 수도 있어요. 싱글 채널 같은 경우 프레임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이제 이걸 가장 많이 체감할 수 있는 건 이제 배틀그라운드일 텐데 이렇게 좀 언밸런스하면 실제로 배틀그라운드 전투했을 때 프레임 드랍이 조금 많이 일어날 거예요. 실제 플레이했을 때 좀 만족하지 못할 만한 성능을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오버클럭까지는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램은 듀얼 채널을 웬만하면 8기가 2개 혹시나 이걸 보시고 계신 PC방 사장님 분들이 계신다면 8기가 2개 꼭 8기가 2개입니다. 16기가 하나 절대 안 돼요. 8기가 2개. 일단 게임은 요를 할게요. 바로 랜게임으로 들어가는 좀 그런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즘 게임하는 모습은 잘 안 보여드렸는데 이런 IT 컨텐츠 진행하면서도 심심할 때마다 게임하는데 요즘은 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 티어가 다이아 3 38점입니다. 한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서포터입니다. 탑 정글 이런 거 아니에요. 서포터 메인이고 서포 샤커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승률 60% 정도 됩니다. 절대 트롤이 아니에요.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비방에서 게임하는 거 옛날에 제가 PC방 다녔던 거는 처음 방송했을 때 그때 제일 많이 다녔죠. 방송 아 네 감사합니다. 결제 카드로 네? 돼 있을 텐데 결제를 나중에 나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지금 지금이야. 여기다 둬야겠다. 어우 좋네. 공간이 넓어서 좋네. 제가 예전에 PC 만들 때는 공간이 여기가 엄청 좁았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에 모니터함 이렇게 설치도 안 돼 있었고 다 그냥 모니터를 얹어 놓다 보니까 공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공간이 있어서 여기 밥 넣어도 되고 좋네. 엄청 좋다.
밥은? 해야지. 볶음 짜파게티? 아, 너구리 너구리. 그리고 전부다 에이드. 잘 먹겠습니다. 아, 뜨거. 선아, 넌 어딨니? 칼리 세다 세. 그럴 수 있지. 솔직히 봐요. 아무튼 개판이었어요. 세팅이 개판이었습니다. 맞아요. 물론 저도 못하긴 했지만 세팅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 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미친 딜 봐. 아니 딜 딜 싫어? 어? 됐다. 되시나? 아, 또 되시나? 이걸 내가 잡네? 축에 저는 PC방에서 게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게임은 집에서. 집에서 하세요. 아, 씨. 여러분들한테 실력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아쉽네요. 그 실력 보여드리는 건 나중에 티어 조금 더 올리고 나면 다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PC방은 이제 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 지금 나머지 정리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달라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밥이나 먹자. 마지막 먹을 거 하나만 더 시키고. 아, 나 피부과 끝나면 또 먹어야 되는데. 음료수만 하나 먹을까? 망고 요거트 스무디 이건 하나 먹어야겠다. 맛있어.